이번 이야기는 우리 친구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된 이야기야. 앨리스가 간 이상한 나라, 대체 어떤 곳일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날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우, 따분해.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때였어요. 토끼 한 마리가 시계를 보며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아,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잠깐만요, 토끼씨.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앨리스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그를 쫓기를 쫓아가며 물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는 굴 앞에서 잠시 생각하다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치 굴이 앨리스를 빨아들이는 듯 밑으로 한없이 한없이 떨어졌어요. 마침내 바닥에 떨어진 앨리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토끼는 작은 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때 바닥에 있던 작은 병이 말했어요. 나를 마셔요. 앨리스는 병에 든 주스를 마셨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주스가 들어있던 병만큼 작아졌어요. 어?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놀란 앨리스는 엉엉 울었어요. 앨리스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자 눈물이 강물처럼 넘쳐흘렀어요. 앨리스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른 병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유리병은 배처럼 둥둥 떠갔어요. 얼마나 떠내려왔을까? 앨리스는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상한 숲에 도착했어요. 그때 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 여왕님이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봐요! 토끼씨! 바빠! 빨리 오두막에 가야 돼! 앨리스는 바쁜 토끼를 위해 장갑과 부채를 대신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두막에는 장갑과 부채는 없고 사탕이 담긴 접시뿐이었어요. 어? 이게 웬 사탕이지? 하나 먹어볼까? 사탕을 먹은 앨리스의 몸은 오두막집보다 커졌어요. 괴물이다! 얘들아! 나야, 나! 앨리스라고! 앨리스! 놀란 토끼와 동물들은 과자를 던졌어요. 그 과자를 받아먹은 앨리스는 다시 작아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토끼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요. 겨우 숲에서 도망친 앨리스는 차를 마시고 있는 마법사와 갈색 토끼 그리고 잠꾸러기 쥐를 만났어요. 저 혹시요 시계를 갖고 있는 토끼 못 보셨어요? 가르쳐 줄 테니 우선 여기 앉아 차를 좀 마셔보렴. 배가 고팠던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차와 과자를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접시와 찻잔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마법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흥!
나를 놀리고 있군요. 난 토끼를 찾으러 가겠어요. 앨리스는 어이가 없어서 그곳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던 앨리스는 장미꽃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트럼프 병사들을 만났어요. 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여왕님은 흰 장미를 아주 싫어하셔. 그래서 여왕님이 화내시기 전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놓는 거야. 아, 여왕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신가 봐. 드디어 여왕님이 장미꽃 정원으로 들어섰어요. 여왕님은 앨리스에게 크리켓 경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자, 이 학으로 고슴도치를 쳐서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싫어요! 그런 이상한 경기는 할 수 없어요! 뭐야?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여봐라! 저 애를 당장 잡아들여라! 큰일 났어요. 병사들이 앨리스를 잡으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앨리스, 그만 일어나! 언니! 트럼프 병사들은? 너 꿈을 꾼 모양이구나. 앨리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앨리스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나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와, 그렇게 신기한 모험이 꿈이었다니. 오늘 밤 나도 이상한 나라 꿈 좀 꿨으면 좋겠다.